북한의 포스터들입니다. 상당수가 북한 제재에 앞장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항진의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 세계대회 우승이나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도 전의가 느껴집니다. 북한 미술은 이처럼 체제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주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월북 작가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한국화 화풍을 이어가거나 중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최상균 씨는 1990년 평양 통일음악제 단원으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한을 20여 차례 드나들며 미술품 2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블루칩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작품을 보고 블루칩이라고. 예,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상당한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남북평화미술전의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전시회에선 북한과 남한의 작품이 각각 70여 점, 30여 점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북평화미술전을 여는 것이 아마 우리 남북 간의 화해와 어우러지는 그 만남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예술단의 음악 공연에 이은 미술전까지 열려 평화와 화합의 재진이란 올림픽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